오늘 어떤 간증 4273회 주제는 대물방언과 빛의 능력이라는 것으로 제1부는 끝내고 제2부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나 또는 사용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어느 날 저희 간증으로서 이제 지하 세입자가 나가고 지하가 이제 비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 가족들이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처를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중고 성구상에 가가지고 장의자랑 여러 가지 성전이 일체 성구 자체를 전부 다 중고로 구입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그 강대상만 내가 서서 이제 설교하는 강대상만 새 것으로 했어요. 다른 건 전부 중고로 사고 뭐 지하 성전에서 우리 가족이 예배하는 처소니까 그냥 중고로 사서 드리고 뭐 장의자나 이런 건 전부 다 성구 일체를 중고로 드리고 강대상만 새 것으로 드렸어요. 그런데 이제 아침적으로 우리 온 가족이 이제 지하에 내려가서 예배 보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출근하고 없을 때는 나 혼자 이제 낮에는 거기 가서 시간이 나면은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그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 그 성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귀를 기울여 봤더니 그 성구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성구하고 나와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. 이게 물론 그 저 일부에서는 내가 이렇게 최자실 그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다 이제 그 해석하는 능력이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. 그런데 이번에는 그 뭐 이 생물체도 아닌 이런 강대성 장의자 이런 저기 저 의자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자기는 그 뭐 교회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뭐 목사님이 뭐 이렇게 흉을 보면서 그 교인들이 다 그거에서 교회가 해체돼서 팔리게 돼서 중고상으로 왔다고 그러고 또 어떤 이제 또 성구는 자기는 개척교회에서 성도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돼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고 근데 어떤 또 성구는 자기는 교회가 번창해가지고 새로 짓는 교회에 새 성구가 들어가고 자기네 것은 처분하게 돼서 왔다고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나는 그리고 또 뭐 그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성도들이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 이제 원수하고 뭐 Y 기업이라는 원수가 우리를 너무 목을 쥐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뭐 대문에다 독을 바르고 그런 내 자동차 손잡이에 독을 바르고 도청장치를 하고 이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니까 그놈들이 이제 그 서울 살 때는 우리 집 주변에 전부 메스에서 뺑 둘러서 있는 상태니까 그것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나는 뭐 소리 지르면서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렀죠. 그런 시대인데 그러면은 저 말이 진짜라면은 그러면 내가 새로 사서 새로 산 이 강대상은 나를 뭐라고 하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강대상한테다가 물었어요. 너는 너의 그
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아 우리 목사님은 거룩한데 혈기가 많아요. 거룩하고 능력이 강한데 혈기가 많아요. 그렇게 말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아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게 그때는 이제 원수들하고 싸우느라고 늘 내가 그 원수다고 하고 뭐 소리를 지르고 뭐 그 동네 우리 주변을 전부 원수로 이렇게 매수해놓고 우리 세입자까지 다 원수로 매수해하고 친구 뭐 동창 다 할 것 없이 그런 상태로 주변을 전부 적으로 만들어서 원수를 만들었으니까 그때는 나 혼자 그 수많은 주변 사람들을 원수들 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악행을 사방에 소리쳐서 말하면서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했어야 됐죠. 그러니까 이 강대 이 말 못하는 이런 성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참 놀랍죠. 그럼 방금 했던 그 말들은 다 맞단 소리예요. 내가 새로 산 강대상이 그렇게 난 우리 목사님 거룩한데 에? 그리고 능력이 강한데 혈기가 많다고 그래. 그때는 맨날 싸움만 했죠. 그 원수하고 싸우느라고. 그래서 야 놀랍다. 그러면 저 말이 하는 게 다 똑같 맞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말 못하는 이렇게 성부들까지도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성터가 말하고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하고 또 땅 속에 그 아벨이 카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서 땅에다가 묻었을 때 그 땅 속에서 피가 하나님한테 호소한다고 그러죠. 죽은 그 아벨이 피가 하나님한테 호소한다고. 그러니까 어떤 건 생명체 피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너진 성터도 얘기를 하고 성경은 그걸 그렇게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도나 또 사용하는 종을 통해서 이렇게 대물 방언을 허락하신 경우에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위험에 빠질 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고 또 도울 자를 보내시고 만군 천사를 보내서 돕기도 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깨뜨려 보는 능력을 허락하시네. 대물 방언이 참 그 흔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. 신학 대학원에 가서 새들과 대화가 가능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. 그분도 대물 방언을 하신 분인데 그때 참 위로가 됐어요. 또 나 말고도 그런 분이 또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. 근데 또한 이렇게 그 개들도 개나 동물들도 내가 이제 키우다 보니까 우리 집 개들이 내가 축도가 우리 대학원 시절에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에는 그 마지막 끝날 무렵 되면 이제 그 축도를 가르쳐요. 축도. 그래서 이제 120명쯤 되는 학생들이 다 자기 이제 순번에 따라서 이제 나가서 뭐 축도 선후 위치라든지 뭐 각도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해서 턱은 어떻게 들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외형적인 것하고 또 축도에 이제 대사를 외 가지고 강대상에 가서 120명 그 동기생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 축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올라가서 하는데 그래 축도를 이렇게 보니까 전부 그 축도문을 외워서 올라가서 손의 각도라든지 그런 데다 신경 쓰느라고 전혀 축도에서 아무런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차례가 되면은 나는 저 동기생들 머리에 120명 동기생 머리에다가 하나님이 나한테다 늘 내리시는 흰빛을 갖다 강력하게 던져야 되겠다. 그리고 그때 어떤 반응이 오는가 한번 봐야 되겠다. 그걸 알아채는지 봐야 되겠다.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내 차례가 이제 돼서 올라가서 축도를 하면서
위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그냥 던졌어요. 강하게 빛을.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것 하고 빛을 확 던졌는데 축도와 할지어다 하고 눈을 딱 뜨는 순간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그리고 나는 그 박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데 그 말 그걸 그 박수 소리가 그들이 감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. 그 빛을 다 받았다는 걸. 방금 형식적인 축도를 했던 동기생들과 정말 내가 빛을 던졌을 때 그들은 다 영적으로 다 흡수를 했다는 거예요. 그 빛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야 우리가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면서도 참 자기가 빛을 못 보내더라도 다른 사람이 빛을 보낼 때 그걸 영적으로 느끼는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. 다른 근데 뭐 각도라든지 이런 데 신경 쓰느라고 설령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뭐 동기생들도 그렇게 빛을 나처럼 이렇게 보낼 생각을 안 했을지도. 근데 이제 빛을 보낼 생각을 안 해도 실은 축도를 하면 나가거든요. 그런데 그래서 그런 시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우리 개들이 내가 언제나 우리 집에서는 언제나 날마다 하는 날마다 낮에는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.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나는 설교를 해야 하고 설교문이 지금 3천 몇백 개가 지금 되죠. 그리고 이제 3천 몇 번 해가 지금 설교문을 쓰고 있고 어떤 가족은 4위 7, 3번째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그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우리 개들이 설교가 축도를 할 때마다 설교할 때로 조용히 있다가 축도를 할 때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. 아우 하면서. 그리고 이제 우리 고양이가 들에서 주워온 고양이가 우리 딸이 주워왔는데 이제 죽게 생겼는데 우리 딸이 엄마 좀 안수를 좀 해달라고. 그래서 내가 지금 금식 3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좋은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 들고양이한테다 안수를 하면 되겠느냐 이걸 거절했더니 제발 좀 얘를 살려달라고. 걔도 살렸지 않느냐고. 걔들도 여러 마리 살리지 않았느냐. 좀 저거 커튼 뒤에서 3일째 밥을 못 먹고 늘어져서 죽게 생겼었어.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. 저 개가 죽으면 네 딸이 많이 상심을 할 것이다. 그렇게 말씀하셔서 할 수 없이 이제 축도는 안 하고 빛을 탁 던졌어요. 고양이한테. 그러고 나사리 예수님으로 우리 깜자콩 일어날지어다 하고 빛을 확 던졌더니 그 개가 거짓말처럼 3일 동안 커튼 뒤에 숨어서 축 늘어져서 안 먹던 개가 슬그머 일어나더니 비척거리면서 밥그릇을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그 애가요 축도 때면은 언제 나와서 강대상 밑에 와서 축도를 받고 새벽에 이렇게 하늘에서 큐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빛이 나온 내 옆으로 와서 딱 앉아서 같이 빛을 받아요.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려고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면 기도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기 좀 팔 느리는 그런 운동을 좀 하고 있으면 그동안 기다려요. 그래가지고 내가 예배 보고 기도하고 그 시간에 옆에서 딱 앉아서 기다렸다가 예배가 끝나면 내 무릎으로 올라와요. 그리고 절대 설교문 쓸 때 뭐 설교문 노트에 올라오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. 놀라울 정도로 그런 걸 지켜요. 그리고 빛이 나오는 시간을 정확히 축도 때만 와서는 강제사 앞으로 와서는 이렇게 축도를 빛을 받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인간보다 더 대단한 그 동물들도 그 하나님의 빛을 보고 또 인간도 동물과 같이 호흡하면서 대물방언과 같이 또 빛의 능력을 또 동물도 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놀람을 금치 못했어요. 그래서 오늘 어떤 가지 4273의 주제는 대물방언과 빛의 능력이라는 걸 1부, 2부를 통해서
나의 어떤 간증을 설교를 마쳤습니다.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.